안녕하십니까. 장사원입니다. 자, 우리 재배학 기출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학 기출문제집은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표지 디자인은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출판사는 늘 서울구시 가게였고요. 어느덧 이게 기출문제를 차곡차곡 쌓아 모았더니 이책한 권이 양이 꽤 많아요. 총 페이지가 거의 500, 예, 560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600쪽도 넘어갈 것 같으네요. 이제 이론서보다도 이론서에 버금가는 그런 양이 됐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론서보다 기출문제가 더 두꺼워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기출문제들, 뭐 과거의 것들, 지금 최근에 출제되는 것 하나하나 쌓아놨더니 이렇게 양이 되네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하나 행위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금방 잘 나오진 않아요. 하나 쌓고, 두 번째 쌓고, 세 번째 쌓고, 1년 쌓고, 2년 쌓고, 10년 쌓고, 20년 쌓고.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무언가를, 하나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하나를 짧은 시간 집중해서 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근데 그 1년, 2년, 10년, 20년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10년, 20년 한다는 건 그거는 장인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니까 10년 하란 얘기가 아니잖아. 딱 1년만 집중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해서 현직에서 공무원으로서 삶을 10년, 20년, 30년, 30년 근무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장인이 될것 같습니다. 예. 행정의 달인이 되는 거고, 또 연구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구의 달인이 되고, 지도사 하시는 분들은 지도의 달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근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강의의 달인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 재배아,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험은, 9급, 7급, 지도사, 연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고요. 여러분이 목표한 시험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기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10년, 20년 달려가지 말고요. 딱 1년, 그리고 1년도 아니야. 지금 기출문제 풀이하는 거니까, 딱몇 개월만 집중적으로 달려가서 결론을 냅시다. 그리고 지금, 응시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예, 네, 작년에 많이 줄었고요.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거든요. 재작년까지도 조금 살짝 줄었는데, 올해 어쨌든 23년도에 많이 줄었고요. 24년도는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24년도도 조금 줄지 않을까, 아니면 올해 준하거나,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2년, 3년 전에 비해서 경쟁률은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절반으로. 합격하기가 수월해졌다. 경쟁자가 반으로 다, 한 40~50%는 감소했으니까, 예, 합격이 쉬워졌다.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이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시고, 중간중간에 슬럼프는 와요. 슬럼프 없이 공부하는 건 없어요. 예, 어떤 무엇이든지 슬럼프는 다 오지만, 아, 극복하시면 돼요. 예,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한두 명 아니고 몇십만 명이에요. 뭐, 좀 공무원의 영역을 좀 넓게 보면 100만 명, 5천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아니, 100만 명이 공무원인데, 100만 명 중에 여러분이 그 안에 안 들어갈까? 할수 있다니까요. 들어갈 수 있어요. 100만 명 중에 왜그 하나가 여러분이 될 수가 없냐고. 될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 갖고 시작하자. 자, 그럼 재배학할게요. 자, 1번 갑시다. 수량삼각형, 그냥 주는 문제죠. 수량삼각형은 유전, 환경, 기술, 3변의 곱이, 3변의 면적이죠. 3변의 면적이 이게 수량인 거죠. 이세 가지 변수 어느 하나라도 작아지면은 면적이 좁아지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모두 고르게 발달해야 된다. 자, 정답 3번이죠. 어느 한 요소가 가장 클때 최대 수량이 아니라, 한 요소가 아니라 세 요소가 고르게 커야 된다. 2번, 최대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 품종, 그리고 기술, 유전 환경 기술. 그 다음에 4번, 삼각형 면적이 수량이다. 됐죠? 그냥, 떠먹여주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을 합격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자, 4번. 정물 생산. 틀린 것은? 자, 문제를 풀 때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은 말씀드렸잖아요. 자, 키워드 있죠? 정물 생산, 키워드, 그리고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옳지 않은 건 X 쳐놓으시고. 자, 정답 3번. 농산물은 공산품에서 수요 탄력성이 크고 공급 탄력성이 작다. 자,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 둘 다 작다예요. 둘 다 작다. 정확하게는 이게 수요 탄력성, 공급 탄력성이라고 안 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거야. 가격 탄력성. 그래서 가격이 우리 배추 알잖아요. 해마다 배추가 풍년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배추값이 폭락하고, 그리고 그 뭐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 생산량이 감소했다. 그럼 가격이 폭등하게 되죠. 단지 배추의 공급, 어차피 우리나라 인구는 5천만 명이고 수요는 결정이 돼 있어요. 수요는 결정이 돼 있어요. 단지 공급, 배추 공급이 많아지냐 적어지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만 변하고 하면은 좋을 텐데 가격이 폭등했다, 폭락했다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지 공급의 약간의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들쑥날쑥 널뛰게 하는 것을 이거는 가격이 대응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작은 거야. 탄력성이 작은 거야. 알겠죠? 예. 가격이 탄력성이 너무 작다.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자, 3번 틀렸고. 작물은 야생식물보다 생존 경쟁력이 낮다. 작물이 약하죠. 토지 이용 면에서 수확 체감의 법칙, 수확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 보통 토지의 작물을 재배할 때 비료를 처리한단 말이죠. 비료를 1kg, 10kg, 20kg, 30kg 처리할 때마다 수량이 1kg, 10kg, 20kg, 30kg 증가를 하는 게 아니라 수량이 1kg, 2kg, 3kg, 10kg, 그 다음에 10kg, 10kg, 10kg 더 이상 수량은 증가하지 않아요. 예. 아무리 비료를 30kg 처리한다고 해서 수량이 증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료 처리를 적당한 선에서 딱 멈춰줘야 돼요. 만약 계속 비료를 처리하게 되면 토양은 오염되는 거죠. 자, 수확은 이렇게 증가하다가 서서히 감퇴가 된다.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추게 되겠죠. 4번 수량은 유전환경 기술, 세유서,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수량이 가장 많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작물 재배 특징, 생산의 특징 이런 내용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것도 작물의 특징, 뭐, 이런 얘기 나와 있고, 최근에는 학자 이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들, 학자 이름, 그 학자들이 어떤, 그 뭐,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연구를 했고, 이런 것들,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자, 최초의 화학적 제출제로 2,4-D가 있죠. 최초의 화학적 제출제 2,4-D. 그리고 학자 이름은 포콘이죠. 포콘이 발음이 2,4-D 비슷하죠. 포콘이 2,4-D, 포콘이 2,4-D. 자, 옥신을 발견한 거는 웬트로 우리가 보죠. 웬트, 귀리, 아베나사티바죠. 귀리가 아베나사티바를 가지고 옥신을 발견하게 된다. 지베렐렌을 발견한 사람은 쿠루자와죠. 쿠루자, 일본 사람이죠.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다. 이런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제, 과거는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의 문화의 저력이 어마어마하게 파급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를 좀, 지배해 나가고 있죠. 대한민국 K-POP이라든가, K-푸드라든가, K-땡땡, 이런 것들이. 자, 한국의 문화력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토키니는 밀러스쿡이 있고요. 에틸렌, 뭐, 그렇고요. 문제 나올 수 있는 분은 이런 정도야. 2,4-D, 포코니, 그 크루자와 그 다음에 웬트 뭐 이런 분들 정도죠. 자, 9번. 영양, 식물 영양, 그리고 틀린 것. 정답은 2번이고, 모가는 비료 3요소, NPK. 자, 비료 3요소, NPK다 라는 걸 밝힌 사람이 모건이 아니라 루이스가 발견했어요. 루이스. 자, 루이스가 NPK 원소 규명했다. 1번 리비가 무기 영양설과 최소율 법칙을 지정을 했죠.
리비죠. 자, 부귀영살은 1840년, 최수일은 1843년. 자, 루이스는 1837년. 루이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여기 다 왔네. 크루자와가 지베렐린 키다리병에서 발견을 했죠. 그 다음에 4번, 포코니가 최초 화학적 제초제 2,4-D도 나와 있고요. 예. 자, 크루자와는 1926년에 발견했죠. 포코니는 1941년도 2,4-D가, 예, 제초제로 발견을 하게 된다. 자, 10번도 볼까요? 작물개량에 기여한 사람과 그 학살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정답은 너무 간단하죠. 맨델의 유전 법칙.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다윈의 용, 불용설. 자, 이 용, 불용설은 라마르크의 주장이죠. 자,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하죠. 예, 진화론. 자,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썼고 진화론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획득 형질이 유전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획득 형질은 환경 변이고, 자, 멘델의 유전 법칙. 그다음에 예, 모건. 자, 모건의 순계설이 아니라 모건은 추파리 실험을 통해 가지고 유전학 발전에 기여한다. 뭐 반성유전, 한성유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 생물학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만, 추파리 실험했다. 모간 추파리 유전학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해가지고 그두 유전자 위치를 그 길이를 위치 간의 사이 길이를 측정할 때이 모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센치 모건 단위를 사용하고 있죠. 자, 유한스는 돌연변이설. 유한스는, 자, 순계설을 발표를 하게 되죠. 예, 순계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순수하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요한, 우리 성경책에, 바이블에 보면 요한이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도 그 요한 이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임요한 씨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뭐,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요한이란 이름. 그 다음. 다 됐나요? 됐어요. 이런 것들은 방금 언급했던 그런 학자들은 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11번 가봅시다. 작물재배이론, 시대순, 바르게 나란 것은, 아, 이거, 각각 이론, 내용이 옳은 거 틀린 거 하면 그나마는 안 돼. 이거 시대순으로 나열하래요. 이게 괴롭죠. 자, 루이스의 MPK 나왔죠? 켈레우터, 규잡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얻었다. 그다음 포크니, 투푸디, 드브리시, 돌연변이 발견하죠. 덜맞이, 돌연변이. 자, 이거 연도별로 나열해라라는 건데, 와, 이것까지 나올 줄은, 제가 상상은 했는데, 이것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상상을 하니까 출제가 되네요. 자, 켈레우터가 1700년대죠, 켈레우터. 루이스가 1800년대, 드브리스가 1900년대, 포코니가 1941년. 예, 2차 세계대전 중에 발견을 했네요. 예,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예, 진화에 대한 내용들 한 문제 봅시다. 14번 볼게요. 식물 진화, 틀린 것은 정답 1번. 지리적으로 떨어져 상호 간 유전적 교섭이 방지되는 것. 그걸 생리적 격리라고 한다. 자,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생리가 아니라 지리적 격리라고 하는 거죠. 자, 지리적 격리다. 2번, 식물은 자연 교적과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다. 변이는 계속 발생해요. 변이는 자연 교잡이라든가 돌연변이 때문에. 이러한 변이 때문에 지구상에 굉장히 많은, 수없이 많은 종이 등장하게 되죠. 종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3. 식물종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종으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 맞아요. 종은 끊임없이 다양한 종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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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화되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새로운 종이 등장하게 되죠. 4번 작물 개화기에는 일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였다. 자, 작물 같은 경우는 개화가 동시에 개화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죠. 자, 지리적 격리가 있고 생리적 격리가 있죠. 생리적 격리는 개화기의 차이, 뭐 교잡, 불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교섭이 안 되는 거죠. 서로 교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생리적 격리라고 한다. 자, 15번도 작물 분화 과정 틀린 건 정답 4번. 생리적 격리가 되면은 같은 장소에 있는 개체들 간의 유전적 교섭이 활발하다. 교섭이 안 되는 거를 격리라고 하는 거죠. 1번. 자연교적과 돌연변이에서 유전적 변이가 발생한다. 순환은 특정 생태 조건에 더 자유로운 것이다. 순화, 분화, 순화가, 그 특정한 조건에서 더잘 적응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대해서 적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적응하는 걸 말해요. 분화는 유전적 변이, 도태, 적응, 격리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 자, 이 분화 순서가 이렇게 되죠. 변이도 적응하면 순화, 요 사이에 순화, 격리 나타나죠. 변이도 적응하면 순고하다. 이 격리를 고립이라고도 하죠. 고립, 격리, 고립 같은 말이죠. 변이도 적응하면 순고하다, 순고하다 이렇게 암기하자. 다음 문제. 자, 유전자 중심설 바벨로프가 주장을 했죠. 바벨로프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왔어요. 봅시다. 17번 볼게요. 식물의 기원 키워드죠. 식물의 기원 연구 틀린 것. 정답 2번. 바벨로프는 지중해 연안 지역을 감자, 땅콩, 담백, 토마토, 고추. 감자, 땅콩, 담백, 토마토, 고추. 이거 지중해 아니잖아요. 이거 남미잖아요. 1번. 바벨로프는 유전 변이가 많은 지역. 변이가 많은 지역. 거기를 뭘로 봤어요? 중심지로 보았죠. 자, 캔돌은, 이거 캔돌레라고 읽지 말고 그냥 강돌이라고 읽으세요. 강돌은 어디라고 주장하죠? 기원지가 강가다. 강돌은 강가다. 바벨로프는 어디야? 산간부다. 산간부. V자 나오죠? V. 산간이다. 작물 야생종 범위를 광범위하게 탄 거고, 야생종 분포를 광범위하게 탄 거예요. 작물 기원 연구를 하였다. 자, 4번. 캔돌은 재배식물의 조상형이 자생하는 지역을, 자, 그 조상형이 자생하는 지역을 기원지로 보았죠. 재배식물의 기원을 저술한다. 예, 여기 강가라고 주장했죠. 강가라고 하면은 우리 4대 문명이 발생했던 나일강,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중동이죠. 그 다음에 인도, 인더스강, 중국 황하, 양자강이요. 자, 그리고 야생종 분포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유물 유적 전설 등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라고 등등등. 자, 재배식물의 조상형. 자, 식물의 조상형이 자생하는 그곳을 기원지로 본다. 자, 바벨로프 같은 경우는 유전자 중심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중심지에 우성 유전자가 많다. 예, 중심지에 변이가 많고, 그리고 중심지에 우성이 많다. 멀어질수록 열성이 많다. 이 내용들이죠. 자, 다음 문제. 기원지 틀린 것. 정답 2번. 바벨로프가 제시한 유전자 중심설에 의하면 정말 2차 중심지는 1차 중심지보다 더 다양한 변이 나타난다. 자, 중심지를 바벨로프는 1차 중심지가 2차 중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중심지가 원래 그 기원이 되는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2차 중심지가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1차예요, 1차. 1차 중심지가 변이가 다양하다라고 해요. 여기가 원래 중심이야. 오리진이 되는 거다. 1번. 바벨로포는 세계 각지에 수집한 재배 식물과 근현종들의 유전적 변이를 조사하고 식물의 지리적 미분법을 이용하여, 예. 지리적 미분법을 적용한다. 요거예요. 멀어질수록 열성. 그리고 가까이 있으면은 중심지일수록 우성. 요걸 지리적 미분법이라고 해요. 가까울수록 우성이다. 점점 멀어질수록 열성이 나타난다. 그리고 변이가 가장 많다. 어디에? 중심지. 중심지. 3번. 바벨로퍼는 재배작물의 기원지를 8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8개 지역으로. 그리고 4번. 메밀, 배추, 콩의 기원지는 중국이다. 그래서 콩의, 중국의 기원지, 기원식물이 되는 것이, 예, 콩, 배추, 메밀 해가지고, 암기가 안 되면 틀리는 거죠. 근데 요걸 알고 있다라면 정답은 찾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8개 지역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지역마다의 작물, 해당 작물들 확인하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에서 정리 한번 해보자. 요거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일단 8개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남미, 중미, 아프리카, 지중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국. 이렇게 8개.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두 가지가 되겠죠. 남미가 제일 중요하죠. 남미. 자, 남미. 문제에서도 확인했죠. 감자, 땅콩, 담배, 토마토, 고추. 5개. 그 다음에 중미. 중미는 멕시코 이남, 파나마 해협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덥죠. 뜨거운 거 좋아해요. 옥수수, 고구마, 해바라기, 호박, 강낭콩. 이거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두고 있는 거. 아프리카 역시 뜨거워요. 예. 수수, 수박, 숫자 들어가죠. 그다음 진주조. 진주조가 있고 근양조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진주조는 아프리카, 근양조는 중국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중국 지역 볼까요? 중국 지역이 이제 황하하고 양쯔강 있는 지역. 그 황하 지역이죠. 황하 지역. 그 황하 지역이 우리나라의 일부 역사, 이제 우리가 배우는 역사관은 반도 역사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제시대 때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진 거 알잖아요. 이거. 그치? 여러분 국사 공부했던 분들은 조선 역사를 편수한다는 얘기 아니야. 지네 마음대로 짜짓게 한다는 거거든요. 조선사 편수회. 지네 마음대로 우리 역사를 다 짜짓게 해가지고 우리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이제 삼국유사, 삼국유사랑 삼국사기가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고려사 저료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삼국유사나 고려사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 그 역사학자들이 일본의 영을 받지 않은 그런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밝혀지지 않아가지고 조선삼고사라는 역사책도 있는데 조선삼고사가 도대체 어디 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예.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우리 역사서를.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자주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황하에서 시작했다라고 보는 입장, 북경 일대, 뭐 요동, 우리가 얘기하는 요동과 요서 지역, 여기로 보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조상의 기원을 여기서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더 유물이 발견이 돼야 되겠죠. 자, 어쨌든 중국 지역. 예, 육조보리가 있고 이조보리가 있죠. 이조보리는 중동이고요. 보통 중동 같은 경우가 맹류가 많이 있어요. 보리밀, 호밀 이런 것들 있죠. 그다음에 순수하게 대한민국 요 한반도 있죠. 한반도. 반도사관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나라 역사를 이 한반도 안에 딱 집어넣는 그 역사관을 반도사관이라고 해요. 그게 뭐야? 우리나라 그 과거의 역사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에 딱 묶어두는 거죠. 밖으로 확장되지 못하게끔.
네, 반도사관이라는 그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뭔가를 우리 왜곡하고 축소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자, 콩, 팥, 인삼, 배추. 아, 요콩 빼고요. 요 팥, 인삼, 배추. 아니네, 잠깐만. 팥과 인삼. 아, 요감 있군요. 예, 감, 팥, 인삼. 이렇게. 요세 가지야. 감, 팥, 인삼. 요게, 대한민국, 이 한반도 지역을 원산지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배추콩, 요것도, 콩 같은 경우는 만주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자, 이런 거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것 같다. 자, 그럼 19번 보시면은 발상지, 재배가 시작된 정말 발상 문명이 바르게, 이거는 이제 문명하고 짝짓기하고 있죠? 아,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옥수수가 마야 문명, 마야, 옥수수가 여기죠? 옥수수가. 여기 멕시코가 마야 문명이죠? 그리고 인도 문명,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역이니까 인도 문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다음에 잉카 문명은 여기 남미잖아. 남미의 감자라든가, 뭐, 고추토마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틀렸죠. 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밀. 예, 중동.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자, 메소포타미아가 여기 중동 지역이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감자는, 예, 잉카 문명에 해당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명을 가지고 또 짝짓기 하는 문제가 나왔죠. 이것도 똑같아요. 예, 이거 각 짝짓기 하는 문제니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자, 22번 가볼까요? 바벨로 포뮬리에 따라 작물 기원 중심지가 달아나는, 예, 이런 식으로도 나가죠. 어떤 특정 지역을 거론하지 않고, 중심지가 다른 하나는 콩, 호박, 옥수수, 고구마. 아, 보니까 이 콩은 중국이죠. 콩 중국이고, 그다음에 호박, 고구마, 옥수수 여기는 중미죠, 중미. 자, 24번도 볼까요? 식물 진화 틀린 것은 자, 작물은 성숙 시 종자 탄립이 큰 방향으로 잘 발달했다. 자, 탄립이 큰 방향으로 가면 안 되죠. 작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개입하는 것이고, 탄립이 안 되는 쪽으로, 작은 쪽으로 발달해야 되죠. 자, 1번. 자연교잡, 돌연변이 때문에 변이가 발생하고, 3번. 분할 분지가 일정 기간에, 자, 일정 기간에 동시에 발생하는 쪽으로 발달하게 되죠. 발화 억제물질은 감소하는 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죠. 발화 억제물질이 감소하는 쪽으로. 발화 억제물질이 있기 때문에 휴면이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야생 쪽은 휴면이 강하죠. 그 얘기는 발화 억제물질이 많다는 거고. 그러나 사람 손을 탄 작물 같은 경우는 휴면이 약하고 발화 억제물질이 감소하는 쪽이다. 자, 다음 문제. 26번 갑시다. 재배식물하고 야생식물 비교하는 문제, 뭐, 많이 나오지요. 이거 그냥 주는 문제고. 자, 재배식물 특성, 옳은 것은, 일정 기간 개화한다. 맞죠? 열매나 과실 탄립성. 탄립성은 작아야 된다라고 했고. 발화 억제물질은 많으면 안 되죠. 식물체의 휴면성이 크면 안 되죠. 작아야 된다. 29번. 자, 재배형으로 변하는 과정에 생기는 형태의 유전적 변화. 자, 키워드는 이거죠. 재배형. 예. 아닌 것은, 틀린 것은. 기관 대형화되고, 비탈락되고, 전분 찰성, 종자 휴면성 증가 아니죠. 휴면성 낮춰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주는 문제들이다. 이런 거 마저도 기쁘지가 않다. 자, 그다음에. 네. 자, 작물 분류와 관련해 가지고 출제자가 나름 신경 써서 출제를 했어요. 자, 옥수수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옥수수는 기본적으로 벽과에 해당되고요. 뜨거운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중경 작물. 옥수수는 키가 2m, 3m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m 아래 그늘에서 잡초가 못 자라요.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중경 작물에 해당되고요. 토양을 보호하지는 못해요. 예, 토양 침식이 굉장히 많아요, 옥수수는.
밑에 잡초가 못 자란다고 했잖아. 차라리 잡초가 있으면 침식은 안 당하는데 밑에가 깨끗하니까 침식이 많이래. 32번 콩과에 속하지 않는 사료, 자 사료작물인데 콩과가 아니야. 콩과가 아닌 것. 클로버, 클로버, 엘펄퍼 이거 다 콩과죠. 그럼 티머시는 화분과에 해당되고요. 자, 요 3번이 되겠죠. 자, 35번 용도에 따라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1번이고 보리 화곡류죠? 호밀 높이작물이고요. 화분과 복숭아 핵과류죠. 그다음에 2번은 뭐가 틀렸나요? 예, 딸기. 딸기 인과류 아니에요. 딸기는 장과에 해당돼요. 장과. 국화 초분류죠? 메밀. 메밀 아니네. 맹류 아니네. 메밀은 잡곡이죠? 박하약용 삼섬유. 전분 고구마 아주까리 유류 기름자죠? 배추 협채류가 아니라 엽채류예요. 엽채류. 예. 잎 엽자. 협은 꼬투리 협자예요. 꼬투리. 예. 그 협채류 꼬투리가 나오려면 두류가 나와야 되겠죠? 완두가 대표적이죠. 협채류. 완두, 동부 이런 것들. 자, 37번 볼까? 분류와 관련해서 문제가 꽤 나와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분류는. 분류했을 때 연결이 틀린 것은, 무배추, 고추, 겨자. 자, 무배추, 겨자. 이거 배추과 맞아요. 십자과, 배추과. 같은 말이죠. 고추는 가지과에 해당돼요. 틀렸고요. 자, 화분과. 예, 호밀, 수수 다 화분과고, 콩과. 두류 나왔죠? 자원형 두류죠? 가지과. 가지과에 가지, 토마토, 그리고 고추도 나와야 돼. 가지, 고추, 토마토, 그리고 감자, 담배. 요게 가지과에 해당된다. 자. 예, 십자과에 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나요? 쑥갓이라든가, 예, 유채, 이런 것들이 십자과에 해당되죠. 예, 그리고 박과가 안 나왔는데, 박과에 해당되는 게 바가지가 되어 있는 거 있죠? 호박, 바가지 되어 있죠? 수박도 바가지, 오이도, 참외도 다 바가지로 되어 있죠? 오이도 바가지로 되어 있는 거야. 자, 다음 문제, 38번. 분류, 틀린 것은, 정답 1번. 자원형 아마베치 등은 녹비작물이라고 한다. 녹비작물이다. 자, 자원형과 배치는 녹비작물이 맞아요. 근데 아마는, 아마시유. 예. 유류작물이고요. 대마, 아마. 예, 이거 섬유작물에 해당돼요. 자, 다시 봐봐. 아마, 여기 있죠. 유류작물, 섬유작물. 자, 섬유작물에 뭐가 있어? 이 섬유의 미음을 생각해 보세요. 섬의 미음, 목화의 미음, 옷감 만들죠. 삼, 예. 삼배 옷 만들잖아요. 모시. 그리고 왕골, 어적이, 아마, 당나무, 수세미. 이런 섬유질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파이버, 섬유질. 자, 됐습니다. 나머지 2번. 맹류, 감자 같이 저온에서 생기기 왕왕한 저온 작물이야. 얘네들 겨울을 날수 있는 작물. 맹류는 겨울을 나고 감자는 이른 봄에 파종을 해요. 이른 봄에. 그래서 봄에 수확을 끝내버려요. 그다음에 한지형 목초. 추운 지역에서 잘 견디는 거. 알팔파, 티머시. 추운 지역에서 견뎌낸다. 청해. 푸른 상태로 깎아서 풋배기 사료용으로 주게 되죠. 옥수수가 대표적이죠. 자, 다음 40번 볼까요? 자, 이거 올해 기출됐네요. 다년생에 해당되는 것, 다년생에 해당되는 거 호프와 아스파라거스 이거죠? 호프, 아스파라거스, 그 다음에 영년, 영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건 찾을 수 있겠죠. 호프, 아스파라거스. 자, 다음 문제. 43번. 생중년은 틀린 것은, 자, 가을 파종, 그리고 이듬해, 늦봄에 수확을 해요. 이걸 2년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월년생이라고 하죠. 연도를 넘어가죠. 연도를 넘어가죠. 2년생이 되려면은 가을에 파종하는 게 아니라 봄에 파종해야 돼요. 봄에 파종해서 가을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그 이듬해 여름쯤에 수확을 하게 돼요. 늦봄이나 여름에. 자, 1년생은 여름을 경유하는 작물이죠. 봄 파종. 단년생, 그리고 겨울 작물. 여름 작물은 1년생이 많죠. 월년생은 겨울 작물이죠. 자, 그 다음에 과수 분류에서 보시면은 일단은 과일의 왕자면 인과류 있고요. 또 준인과류. 자, 인과류, 준인과류 섞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인과류 사과배 비파 있어요. 사과배 비파. 준인과류 감귤 있고요. 그다음에 장과류에 보면은 여기 딸기 아까 문제로도 봤었죠. 과즙이 많아요. 포도, 딸기, 무화과. 자, 핵과류는 뭐다알 테고요. 가운데 커다란 씨앗이 한개 있죠. 견과류는 뭐다알 테고. 자, 다음 문제. 자, 45번 볼까요? 예, 분류. 틀린 것은. 정답 1번. 가뭄이 심해서 벼를 못 심고, 가뭄이 심해요. 벼를 심으려고 했는데 못 심고, 대신 매미를 파종했어요. 대신 파종했어요. 대파작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휴환이 아니라. 휴환작물은 두과작물이 휴환작물이죠. 대파작물이라고 한다. 그리고 동과작물. 두 가지 작물을 같이 재배했을 때, 서로 상호 협력적 작용을 하게 되죠. 서로 도움이 된다. 자, 중경작물. 잡초를 경감시키죠. 잡초 경감, 중경작물. 그다음에 구황작물. 구황작물은 기후가 불순한 흉년에서도 안전하게 수확할 수 있는 감자, 고구마. 고구마가 대표적 구황작물이죠. 그리고 조피기장. 얘네들도 잡초에 버금가기 때문에 환경이 불리해도 수확이 되죠.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46번도 그렇고, 47번도 그렇고, 다 분류. 또, 48번 볼까요? 올해 출제가 됐네요. 48, 49번이 올해 출제가 됐어요. 자, 분류. 틀린 것. 자, 정답 2번. 버뮤다그래스 같은 난지형 목주는 하고 현상이 나타난다. 하고 현상이란 뭐야? 여름 하, 그리고 고사한다. 여름에 고사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름을 더운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여름을 싫어해. 그러면은 난지형은 뭐야? 온난하다라는 거잖아. 온난한 걸 좋아하는 것은 하고 현상이 안 일어나요. 한지형이 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틀렸죠? 1번, 오처드 그래스와 같은 직잎형 목초는, 오처드 직잎형 목초는 줄기가 곱게 자란다. 3. 가을밀과 같이 가을에 파종해서 그 다음 해에 성숙하는 것을 월년생이라고 한다. 4. 사탕후 같이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봄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늦봄, 이때 성숙을 해요. 그래서 만 1년을 꽉 채워야 돼요. 만 1년을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2년생이라고 한다. 자, 49번도 올해 출제된 따끈따끈한 문제. 역시 분류. 틀린 것. 자, 정답은 4번. 유류작물. 아주까리, 왕골, 어적이 있는데, 아주까지는 기름을 짜요. 아주까리 기름을 짜요. 근데 왕골, 어적이, 이거는 섬유작물이에요. 섬유. 틀렸고요. 그다음에 녹비, 비료, 호밀, 자원형 배치. 이 중에서 화본과는 호밀이고 두과는 자원형 배치. 사료, 옥수수, 티머시, 라이그래스, 약용, 제충국, 박하, 호프 세 가지가 있죠. 자, 사료작물 중에서도 자, 벽과와 콩과가 있죠. 벽과에는 옥수수, 호밀, 예, 그레스류 있고요. 콩과에는 엘펄퍼, 클로버가 있죠. 자, 다음 문제 51번. 재배 현황 볼까요?
우리나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식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식량작물, 벼죠? 예. 벼, 옳은 것은? 벼의 단백질은 글루텐린과 알부민이다. 장애 식물이다. 틀렸죠? 연관군수는 12개다. 12개. 그 다음에 암술, 수술이, 암술, 한 쌍이 아니죠. 쌍이 아니라 한 개죠. 한 개, 여섯 개라고 해야 되죠. 그러면은 3번이 맞고, 1번은 정확하게 글루테닌과 알부민 모른다 할더라도 3번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글루테닌, 예, 그 쌀의 단백질은 글루텐린. 글루텐린은 밀 단백질이죠. 밀 단백질. 자, 요거는 밀 단백질이에요. 글루텐린과 프롤라민, 이것이 쌀 단백질이다. 자, 다음 문제. 자, 우리나라 경지 현황 틀린 것은, 경지 이용 현황 틀린 것은, 자, 2000년대 들어서 경지 이용률이 증가했다. 경지 이용률이 증가가 아니라, 예, 감소했어요. 경지 이용률이 감소했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작물, 여름에는 벼 재배하고 겨울에는 보리를 재배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우리는 먹을 게 너무 넘쳐나요. 그래서 굳이 겨울에 보리 같은 걸 재배하지 않아도 돼요. 자, 경지 이용률이 낮아졌다. 이번 2000년대 들어와서 논면적은 약 100만 헥타르 넘고 밭은 60만 헥타르. 100만, 60만 요 정도 된다. 3번 2000년대 들어와서 전체 경지 면적은 80년보다 감소했어요. 예, 2000년대 경지 면적 감소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경기도 일대 보시면은, 와,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섰어요. 여러분이 도시권에 살고 있으면은 무슨 신도시 만든다 해가지고 그 지역을 싹 밀어가지고 아파트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경지 면적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은 부족하진 않죠. 예, 우리 서해안에 간척지를 많이 만들어 놨고 그 간척지에서 쌀 재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쌀은 부족하진 않은데 다른 식량작물들이 부족하긴 하죠. 옥수수라든가 뭐 기타. 걔네들이 사실 부족하기보다는 돈이 안 돼요. 그 밭이 없어서가 아니라 논밭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타산이 안 맞아요. 예, 옥수수 생산해가지고 사람이 식용으로 삼는 것보다는 사료용으로 이용하는 건데 사료용은 비싸지가 않거든요. 예, 열심히 투입비가 100이 들어갔는데 판매해봐야 80밖에 안 나와. 누가 생산해? 그러다 보니 그냥 저 미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다 수입산으로 사들이는 거죠. 4번 2000년대 들어와서 농가 호당 면적은 80년대보다 증가했다. 자, 호당 면적이죠. 호당 면적은 증가했어요. 옛날에 80년대는 농민 수가 정확하게 몇 퍼센트인지로 제가 확정을 짓기는 어려운데 80년대 예를 들어서 농가 비율이 20%다. 예, 80년대 20%다. 근데 지금은 농가 비율이 5%까지도 내려갔어요. 4%대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농민 수가 감소하니까 호당 면적은 증가를 하게 되죠. 자, 호당 면적은 대략 1헥타르 정도 돼요. 자, 논이 1헥타르가 조금 안 되죠. 밭은 0.6헥타르 더해서 1.45헥타르. 예. 자, 됐습니다. 55번도 볼까요? 우리나라 식량작물 생산 틀린 것은? 자, 정답 4번. 쌀 제외한 생산량은 콩, 감자, 옥수수, 보리 순이다. 자, 쌀을 제외한, 예, 생산량은 콩, 감자, 옥수수이다 라고 되는데 감자가 많아요. 우리나라 생산량 감자, 고구마, 보리, 콩, 옥수수 순서야.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전분용으로 생산하고 식용으로 많이 사용해요. 뭐 감자칩도 만들고 많이 만들죠. 고구마는 전분용으로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인간이 사용하는 건 옥수수가 제일 많은데 이거는 방금 얘기했었죠. 예, 타산이 안 맞아요. 사료용이죠. 그 다음에 3번에 도입량은 옥수수가 제일 많아요.
옥수수. 옥수수하고 콩은 사료용으로 수입되고, 밀 같은 경우는 식용, 인간의 식용으로 이용을 한다. 그다음에 2번, 사료용을 포함한 곡물 전체 작물. 전체 자급률은 서류가 100%에 가깝죠. 100% 육박하고, 서류, 보리쌀이 그래도 20%, 두류가 대략 10%, 옥수수는 뭐 말도 못하죠. 1%. 자, 그리고 1번, 전체 곡물 자급률이 한20몇 퍼센트죠? 20% 중반 정도. 자, 30% 미만 떨어졌다. 23%까지 떨어졌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다음 문제. 58번 갈까요? 야, 우리나라 재배 특징들. 이것도 57번, 58번 다 우리나라 농업의 특징, 재배 특징 이런 문제이죠. 자, 농업 특색 틀린 것은 정답 2번. 좁은 경지 면적, 다양한 작물 재배, 작부 체계가 잘 발달됐다. 우리나라 작부 체계 별로 발달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작물을 벼 위주의 작물을 집중적으로 연작하는 방식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벼가 크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원예 작물들이 다양해지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원예 작물을 예를 들어 내가 원예 작물을 재배했어. 토마토를 재배한다고 할게. 그럼 토마토 재배 농가는 토마토만 재배를 해요. 토마토 했다가 수박 했다가 또벼 했다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토마토 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토마토만 해요. 그러니까 자꾸 체계가 발달할 수가 없죠. 자, 1번. 모함이 화강암이고 집중호우 때문에 무기양분 용탈이 심해요. 비옥도가 떨어지죠. 자, 옥수수빌. 국내 생산량이 부족하죠. 수입에 의존한다. 경영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다비농업이 발달하였다. 네, 다비. 비료를 많이 처리하는 그런 농업이죠. 자, 다비가 편해요. 비료 많이 주면 잘 자라니까. 근데 환경 오염 측면에서 본다라면 문제가 심각하죠. 자, 이제 세포, 유전자 편 들어갈게요. 유전자 편, 세포 분열 볼까요? 자, 세포 주기, 자, 키워드죠. 세포 주기 틀린 것은, 자, 세포 주기는 GSGM기죠. GSGM기. 자, 3번. G2기는 세포 중 일부가 세포 분화하여 조직을 발달한다. 세포 분화 단계는 G1기예요. 세포 분화, G1기. G2기는 M기를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세포 분열 준비기라고 봐야 된다. 틀렸고요. G1기는 딸 세포가 성장하는 시기다. 자, G1기는 세포가 사이즈 업하는 시기예요. 예, 사이즈 부피가 커지는 시기야. 예, 2번 S기는 DNA 합성으로 DNA 복제죠. S기가 DNA 합성, DNA 복제 같은 말이고. 염색체가 DNA가 복제돼서 자매 염색 분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복제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3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자,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비교하는 거. 자, 우리 몸에서의 대부분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고, 감수 분열은 유일하게 어디서 일어나요? 사람의 정소와 난소에서만 일어나요. 이 식물한테는 암술과 수술 안에서만 일어나고요. 자, 틀린 것은? 자, 정답 3번. DNA 합성은 제1감수 분열과 2감수 분열 사이에 간게 일어난다. 자, DNA 합성, DNA 복제는 언제? 이런 감수 분열기가 아니라 S기 때죠? GS, GM기 할때 S기 때 일어나는 거죠. 틀렸고. 1번, 체세포 분열에서 지원기 때 세포 분열을 하게 되죠. 2번,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DNA를 복제하죠. 딸 세포들에게 균등하게. 자, 체세포 분열은 균등 분배죠. 균등 분배. 두 개의 세포를 만들죠. 4번, 교차라는 것은 제1감수 분열 중에서 1감수 분열 전기죠. 1감수 분열 전기. 전기, 그리고 새싹이, 대합기, 태사기 때 교차가 일어나죠. 이런 교차 때문에 변이가 나타나는 거고요.
다음 문제 봅시다. 자, 5번. 예. 올해 출제됐죠? 따끈따끈. 세포분열. 틀린 것은? 정답 2번. 제1감수분열 중기에 성동염색체가 서로 접합한 상태로 교차한다. 사실 교차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야. 이 교차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자, 교차는 언제 일어난다? 제1감수분열 중기 아니죠? 전기 태사기 때 나타난다라고 했죠? 자, 1번. 체세포분열은 S기를 거쳐서, S기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죠? 두 배가 된다. 3번, 화분 모세포 경우 간기에 DNA 양이 두 배로 증가한 후 제1감수 분열을 시작한다. 화분 모세포의 경우, 화분 모세포 EN이죠? EN이 간기에 DNA 양이 두 배로 증가를 하게 되고, 1감수 분열을 시작해서 1감수 분열을 통해서 EN이 N이 되는 거죠. 여기서 간기라고 하면은 GS, GM기 해서 1, 2죠. 예, 요기를 간기라고 하죠. 요 M기는 분열기라고 하는 거고요. 자, 4. 1감수 분열은 염색체 수가 반감하는 과정이고 2감수 분열은 자, 1감수 분열이 있고 2감수 분열이 있는데 예, 1감수 분열은 EN이 N으로 반감하고 있죠. 2감수 분열은 N이 N으로 가는 거죠. 동형 분열이라고 하죠. 예,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염색 분체가 이렇게 예, 이두 개가 둘로 나뉘는 과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뉘는 과정이 된다. 자, 여기 세포 분열이 전중후 말기가 있죠? 다시 전기는 세대태복 이동기가 있죠? 대학기 때는 서로 대합을 한다. 상동염색체가 대합하는 짝짓기를 하는 거고, 태사기 때는 비자매 염색 분체들이 서로 교차를 하는 시기가 되죠? 교차에서 이제 키아지마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고, 아, 그래요. 대합기하고 태사기. 세사기 때는 염색사가 압축하는 시기가 세사기가 되죠? 그리고 중기가 되면은 적도판에 배열을 하게 되죠? 적도판에. 그리고 후기가 되면은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되죠. 상동염색체. 뭐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건데 뭐 자매 염색분체가 분리된다 이러면 안 되죠. 상동염색체. 단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요. 그 감수분열 하나만 더 풀고 갑시다. 6번. 감수분열. 옳은 것은 자, 1감수분열은 염색체 교차, 예, 1감수분열 교차 일어나죠? 이것 때문에 진짜 재조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변이가 나타난다. 자, 1분열은 동형분열이고, 2분열은 이형분열이라. 자, 예, 틀렸죠? 1감수분열이 이형분열이고, 제2감수분열이 동형분열이라고 하는 거다. 3번, 1, 2 감수 분열이 끝나면 한개 생식 모세포로부터 두 개가 아니라 네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죠. 이네 개는 서로 다 다르다. 같은 게한 개도 없다. 자,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진 게 우리 몸, 남자 몸에서 뭐가 되는 거지? 정자가 되는 거죠. 이 정자는 우리 남자 몸에서 정자는 하룻밤 만에 1억 마리를 만들어요. 24시간에 1억 마리를 만들어요. 그 1억 마리가 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1억 마리 그 유전자는 다 달라요. 자, 4번.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므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성립된다. 자, 감수 분열 과정에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멘델 유전 법칙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상동염색체가 분리되기 때문에 EN이 N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멘델 유전 법칙 유전 법칙이 계속 EN이 그 다음 세대로 갔을 때, 자, 엄마 아빠 라지에이 라지에이 스몰에이 스몰에이 교배를 가 되면은 라지에이 스몰에이가 만들어지고, 예, 여기서 배우자 스몰에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이게 EN이고 이게 EN이고 그리고 이것도 EN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배우자를 만들 적에 hex n, 요 배우자 n, n과 n이 만나서 en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넬의 유전 법칙을 성립을 시키는 거예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DNA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수고했습니다.